흰머리라 아주 아름답습니다. 오늘도 뿌리 염색을 해서 깔끔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. 두피 보호제를 뿌려서 두피가 따갑지 않도록 항염 치료제가 좀 들어가 있어요. 좀 완화가 되실 거예요. 색소량이 많기 때문에 피부에 닿으면 잘 안 지기 때문에 미리 클리너를 발라드려요. 뿌리를 메꿔줘야 또 숱이 있어 보이죠. 메꿔지지 않으면 들려가지고 숱이 없어 보이죠. 떠 보이니까. 가로, 세로, 사선으로 크로스 체크해서 빠진 데가 없도록 잘 꼼꼼하게 발라드려요.
꼼꼼하게 빠진 데 없도록 몇 바퀴 돌려서 잘 발라드렸어요. 염색 뒤끝이라 물 온도는 조금 미지근하게 해드릴게요. 자, 이 정도 물 온도 어떠실까요? 괜찮으세요?
깔끔하게 아주 잘 먹었네요. 컬링 에센스 발라서 마무리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귀밑머리도 그냥 떨어지는 느낌보다 우아하게 이렇게 살짝 들려주면 훨씬 더 아름다우세요.